네, 좀 공동 호스트 설정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프로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기능을 설정하는 건데요.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회의 기록 이렇게 나와 있죠? 전화 제법 장치. 그런데 여기 보면 회의에 대해서 회의 기록 중에서 여기 보면 회의 중 기본이 있죠? 기본 클릭하게 되면 기본 사항 설정하는 게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채팅도 할수 있고 쭉 나오죠, 이렇게. 밑으로 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동 호스트라고 있죠? 네, 공동 호스트. 이 공동 호스트를 체크를 해주셔야만이 공동 호스트 권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호스트 요걸 갖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 호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그런 거쓸 수가 있죠? 예, 이런 거 가상 배경 이미지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가상 배경 이미지 뭐 있죠? 가상 배경 이미지, 예, 녹색 화면 육안에 따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요거 있고요. 비디오 필터, 예, 이 비디오 필터도 가끔씩 씁니다. 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회의 라이브 스트림 있죠? 예, 이걸 갖다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전송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요걸 설정하시면 돼요. 요걸 설정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줌을 하면서 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공동 호스트, 그다음에 라이브 스트림 하는 거, 그다음에 가상 배경 이미지 하는 거, 이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다시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